가온 차트 디지털 앨범 차트에서 나란히 1위, 2위를 했어. 앨범 차트, 주간 앨범 차트 순위에서 1위를 당당하게 했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첫 번째 설명드릴 어떤 매트릭스는 스트리밍 유니크 리스너 누적 카운트 탑5예요.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들었던 어떤 유니크 청취자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들을 매일매일 다 더한 거야. 발매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더한 거야. 몇 명이 총 들었나? 이렇게 스트리밍을 들었나?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호중 씨 노래 중에 순위가 있는데 자, 5위 한번 볼게요. 자, 5위는 우산이 없어요. 2020년 9월 5일에 발매됐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리밍 유니크 리스너의 수는 지금까지 다 합쳐봤더니 얼마냐? 600만 명이 넘어요. 610만 명이 넘습니다. 대단한 숫자지. 매일매일 이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규 앨범 나왔던 우리가의 타이틀곡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곡이 당시에 이제 팬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김호중 씨가 불렀던 노래 중 전체 노래 중에서 몇 위를 했다? 5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4위는 그 앨범 사라쏘에 있었던 사라쏘입니다. 이것도 2020년 9월 10일 날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데일리 유니크 리스너로 데일리로 계속 다 합쳐보니까 총 몇 분이 들으셨냐? 800만 명이 넘었어. 840만 명 이상이 이 노래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되게 희한한 게 같은 김호중 씨 노래지만 팬들 중에서 더 좋아하는 노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위를 한번 같이 볼까요? 고맙소입니다. 이 노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베스트에 수록된 노래고 2020년 3월에 발매됐어요. 근데 이제 그 유니크 리스너를 다 합쳐보니까 드디어 얼마입니까? 1000만이 넘었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랑받았던 노래라고 봅니다. 고맙소. 예, 1000만이 넘어서 저도 고맙습니다. 자, 2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위는 만개예요. 우리가에서 우산이 없어요하고 같이 더블 타이틀 했던 이 만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스트리밍 수가 유니크 리스너 합친 게 얼마입니까? 1100만이 넘어. 그 숫자를 보면 거의 1200만에 육박한 겁니다. 이런 노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당시 이 만개라는 노래는 뭐 때문에 이슈가 됐어요? 이 당시에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1위 후보였다. 1위 후보뿐만 아니라 1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노래였는데 이때 적수가 누구였어? 아쉽게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였어. 사실 아니었으면 김호중 씨가 무조건 1등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약간 그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최정상급 아이돌과 1위를 같이 다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팬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만큼 노래가 좋았다. 노래가 좋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어필을 받아서 아이돌 어떤 그룹들이 거의 득세하는 음악방송에서도 김호중 씨가 1위 후보가 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2위까지 발표를 해봤는데 그러면 김호중 씨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서 어떠한 노래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1위는 나보다 더 사랑해요. 뭐 우리 팬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2020년 4월 달에 발매됐던 그 노래인데 무려 이제 스트리밍 데일리 유니크 유저의 합산 수가 1400에 거의 1500에 육박하는 거죠. 지금은 아마 다 더하면 1500에 육박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만 숫자를 하고 있던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이 노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 팬들한테 가장 사랑받은 노래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클래식과 발라드를 좀 기반으로 해서 어떤 따뜻한 감성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호중 씨가 갖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 성악적인 거. 그 다음에 좀 어떤 그 감정처리 이런 게 예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조합한 최적의 노래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발표한 노래가 다 뭐 무조건 여러 노래, 뭐 어떤 노래도 뭐 안 좋은 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김호중 씨의 캐릭터를 가장 멋있게 잘 표현한 노래였기 때문에 팬들한테 이만큼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또 선행이 있었죠. 이 곡의 음원 수익이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도 좋고 멋있고 이제 어떤 이러한 뭐 감성적인 것까지 마케팅적인 어떤 측면까지 다 융합이 되니까 팬들이 환호를 더 해주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김호중 씨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고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본인이 이제 삐뚤어지게 어린 생활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반면에
자기가 어떤 이제 태생적으로 받았던 음악적인 영향을 통해서 선한 이미지로 많은 좋은 일을 계속 할 거고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참 이러한 어떤 인생사가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크고 우리가 정말 김호중 씨 어떤 인생을 쫙 봤을 때 진짜 영화 한 편을 어떤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쫙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호중 씨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시는 누적 앨범 차트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호중 씨는 앨범을 많이 파는 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총 우리가 4개의 앨범에 대해서 순위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더 클래식 앨범 2, My Favorite Songs 해가지고 김호중 씨가 이제 군복무 시작하고 그 군복무 시작하는 중에 미리 만들었던 앨범 발매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26만 6천 장 이상이 팔렸어요. 이때 버전이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 순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른 버전이죠. 더 클래식 앨범 1이죠. My Favorite Arias 해가지고 이것도 26만 7천 장 이상 나갔어요. 여기 말씀드렸던 이 두 앨범이 그 당시 가온차트 디지털 앨범 차트에서 나란히 1위, 2위를 했어. 그리고 거의 몇 장 차이 안 나게 이렇게 1위, 2위가 됐겠지.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김호중 씨가 군대도 갔고 아 이게 클래식 앨범이고 뭐 나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판매고가 이렇게 나와서 앨범 차트 1, 2등을 김호중 씨 앨범이 다 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던 거지. 그래서 앨범 차트에서는 김호중 씨가 진짜 세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순위 우리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죠? 김호중 씨가 군 복무하기 이전에 나왔던 앨범이에요. 그 앨범에서도 53만 9천 장이 팔았어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도 앨범 차트, 주간 앨범 차트 순위에서 1위를 당당하게 했어요. 당연히 뭐 53만 장 팔았는데 당연히 1위를 했겠죠. 트로트도 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앨범 판매량이 높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수 중에 하나가 우리 김호중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 앨범 중에서 가장 앨범 스코어가 좋았던 앨범은 뭘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파노라마 60만 장이 넘었어. 이게 여러 가지 그 멤버들이 다양한 멤버들이 나와서 어떤 팬들을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이 아이돌 멤버랑 틀리게 다르게 어떤 솔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앨범 내기가 너무 어려워. 뭐 아이유 뭐 이 정도 급도 사실 쉽지 않은 스코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김호중 씨 나왔는데 60만 장이 넘어버렸어. 이건 숫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팬들의 어떤 그 열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김호중 씨를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앨범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군입대 할 때도 스코어가 이랬고 전에도 이랬고 요번에 나왔던 앨범도 이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김호중 씨의 앨범 판매량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김호중의 음악성에 대해서 팬들은 환호를 하고 있고 대중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수석 그때 콘서트 이후에 아마 팬들의 어떤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그 이후의 행보는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걸었던 그 길 이상으로의 어떤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돼? 우리 시상식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 여기까지 좀 해봤는데 저희가 그 김호중 씨 꼭 시상식에서 모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쁜 스케줄이겠지만 저희가 모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정하게 판매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러니까 팬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저도 기원을 하고 오늘 저도 김호중 씨 스페셜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복귀하면서 아 김호중 씨의 어떤 인생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뭔가의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도 그럴 여러 가지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중음악계에서 아주 이게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고 앞으로도 우리 김호중 씨 행보에 저희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저희 서클 차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호중 씨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바라보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